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출근하다가 잠시 저희 그라지 돌 오프너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차고에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라지 돌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저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쇠가 마모가 돼가지고 아주 떨어질까 말까 일보 직전입니다. 대처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잔품들도 있고,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반대쪽에 와서 이렇게 잠깐 또 살펴보니까요, 이쪽에도 형편없이 이게 쇠가 갈아져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일보 직전이네요. 일단 새 부품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몇달 전에 제가 이걸 대비해서 부품을 미리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제품의 모양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지금 작업하는데 필요한 연장,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하고 노즈 플라이어 하고 이렇게 간단히 일단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해체를 해야겠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일단은 해체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에 벨트가 둘다 내려와 있죠.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거는 지금 분리해서 저쪽으로 가져가서 해체를 하면 되고, 저쪽에 맞물려 있는 저쪽 것도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제품과 현제품의 상태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새 상품 and 제가 아주 많이 달았죠. 그리고 새 제품 맞물리는 새 제품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거한 현제품 예.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네요. 관리 부족이죠? 예. 그리스를 좀 칠해주고 했으면 상태가 괜찮았을 텐데 예. 완전 관리 부족입니다. 일단 조립하기 전에 이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먼저 청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생각보다 틀이 안 맞아서 당황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제 조립을 마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제 저쪽에 벨트를 저쪽 끝에 달리에다 연결시켜서 일단 붙여놓고 조정만 잘 하면은 작업은 끝날 것 같네요.
열어서 속옷과 암컷과 수컷을 맞물려주면 됩니다. 이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는 이쪽에 불이 하나 나갔네요. 저거 하나 교체해 주고 마무리 작업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말라 있죠. 말라 있는 부분을 제가 그리스를 쳐줘서 관리 좀 해보고 앞으로는 좀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작업은 끝입니다. 처리해서 잘 거두도록 조립 후 시험해본 결과 다 잘 된 것 같고 빠진 부품 없는 것 같습니다. 문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실리콘 루브리켄으로 곳곳이 움직이는 그 파트,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피니쉬를 하겠습니다.